네, 이번에는 푸시풀 툴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예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툴들을 어느 정도 다 배우셨기 때문에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도면인데 아주 간단한 도면이죠. 벽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벽. 제가 이제 벽 올리는 영상은 그 유튜브에 영상을 꽤 많이 올려놓으니까, 이 영상 뒷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걸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요거 지금, 보여드린 영상 하나 보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모서리 부분에, 뭐 이런데 그냥 아무 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데도 되고.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벽면의 두께를 이제 그려주는 거였고요. 높이를 240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벽을 쭉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푸시 툴을 누르고 진행을 할때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예, 추가로 이렇게 이제 돌출되어 면이 나와요. 돌출되어 면이 나오고, 이 돌출되는 면을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예, 여기까지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또 여기서 또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여기다 맞춰주고. 또 여기서 갈때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그리고 이 벽으로 갑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컨트롤 키를 왜 눌렀냐면, 이 면을 뽑아내기 위해서 누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서도 또 푸시를 눌러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푸시풀만으로는 안 되니까 라인 하나 선택해서 무브 툴 M을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다가 라인을 클릭해줘요. 그리고 또 푸시로 쭉 나와서 자,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이쪽으로 빼주고 이쪽으로 네, 쭉 빼줍니다. 네, 여기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문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죠. 문 높이를 2100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밑에서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2100 엔터 누르면 이제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네, 여기가 뒷면이 됐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 면이 뒷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링할 때 뒷면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 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단축키 지정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저는 이제 쉬프트 R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단축키로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그 이제 벽을 올려가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선들은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런 선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선들은 지워주셔야 돼요. 왜 지워줘야 되냐면 이렇게 딜리트 해보고 보면 안쪽에 면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3D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툴들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맥스라던가 뭐 다른 툴도 쓰다 보면 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스케치업처럼 이렇게 면이 구성되진 않아요. 이게 좀 독특한데 그 스케치업은 이게 다른 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해요. 뭐냐면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이건 스케치업에서만 제가 거의 스케치업에서만 봤어요. 이런 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붙어 있죠. 근데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 두 개가, 네, 다시 한번. 얘네 두 개가 한 덩어리고, 얘가 뭐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반대의 경우,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고, 얘가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밑에 있는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붙질 않는다는 거죠. 예, 물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변이, 그러니까 여기 점이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 파란색 면이 이게 뒷면인데, 이게 이렇게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면의 속성이 일단 안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3D 모델링의 가정은 안 좋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 쓸데없이. 어쨌든, 이거 지워줘야 돼요. 이거 지워주는 거는, 이렇게 선을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 지웠는데, 여기가 아까 좀 전에 지워졌는데, 갑자기 지금 또안 지워지네요. 네, 스케치업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네, 컨트롤 Z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런 면들은 지워준 이런 라인들은 지워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 루비 시간에 들어가면 루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F 누르시면 네, 좀 지워집니다. 물론 이제 컨트롤 F도 정답은 아니에요.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안될 때도 있고, 컨트롤 F도 컨트롤 F 지금 제가 fix101이라는 루비를 쓴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단축키를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F라고 했는데, fix101이라는 루비가 있는데,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라인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주고 싶을 때 fix101이라는 루비를 또 쓰면 좋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푸시풀로 벽체 올리는 과정을 좀 네, 해봤고, 지금 이 사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면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돼 있을 때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인에 수직이 되는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아이고. 네. 얘를 이제 면으로 만든 다음에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얘기는 이제 이 기본 이 오리진 축하고 어긋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그 내용이고요. 아예 아주 불규칙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벽을 그냥 그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푸시풀로 이렇게 움직이면 좀더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예, 그 다른 영상, 이 영상이 끝나면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이거 따서 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AD 도면에서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제가 대충 하긴 해서 그렇지만 여기 라인 제대로 이 모양 안 나오잖아요. 이런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 따라 그리는 건 이제 안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 네, 영상 끝나면 다른 영상 보시면서 한번 좀더 다른 예제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벽체 올리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